네, 어제 경기에서 호투해줬던 정수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넥센과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하면서 데뷔 최고의 피칭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어제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기 소감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어제 경기는 요즘 넥센 타자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제가 더 집중해서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포크볼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연마하고 싶은 구종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크볼을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에릭 케커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또 어제 선발로 나왔을 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부담감이 없으면 이상한 거고요. 있지만 최대한 제 공을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하기보다 주변에서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떻게요? 보통 태군 형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나만 믿고 던져라. 내가 최대한 리드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해주면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선 정말 편하거든요. 아주 든든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어제 이제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네. 뭐 부모님 일단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오늘 그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려고 그런 생각 하면서 누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저라면은,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엄청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대로 끝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셨네요. 네. 정수민 선수는 미국에도 있었고, 또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수가 되고 싶다 하는 롤모델인 선수가 있나요? 롤모델이라고 하면 뭐, 국적 관계없이 있다면, 말씀해 저희 주시죠. 메이저리그에서 300승한 그렉 매덕스 선수가 롤모델이긴 한데 일단 그거보다 제일 가까운 손민환 선배님이 제일 롤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게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구단의 이제 타자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수들의 이제 뭐 특징 같은 것을 캐치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이제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일단 이제 상대팀 타자들 영상을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같이 이제 전력 분석해 주시는 전력 분석팀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제 경기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팬들의 숫자가 아주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원래도 좀 많으셨지만 지금 또더막 불타고 있어요. 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 제가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잘 던지라는 말보다 잘 던졌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수민 선수와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활약하는 정수민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